대만에 왔잖아요. 좀 오기 전에 정보도 찾아보고 먹을 것도 찾아보고 뭐 당연히 게임 준비도 열심히 했겠지만 별개로 그랬을 것 같은데 페이커 선수 뭐 먹고 싶은 거나 뭐 가보고 네. 싶은 데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대만을 한번 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버블티를 제가 먹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었는데 이번에 그때 야시장을 못 가가지고 이번에는 야시장 같은 데를 가고 싶은데 저희 팀이 일단 해외에 나가면 어디를 가고 싶어도 거의 못 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보고 싶긴 한데 그래도 대회가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하 선수는 뭐 있을까요? 이제 맥스 선수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전 팀이 이제 대만 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물어봤는데 햄버거가 맛있대요. 맥도날드 맛있다고 하길래. 맥도날드요? 네. 맛이 좀 막 많이 다르다고 하길래 맛있다고 해서 막 생선이 들어간 그 햄버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먹어보고 싶고 그리고 어제 편의점 가서 그 밀크티 종류 편의점에서 파는 게 엄청 맛있다 하길래 이미 먹어봤어요. 먹을 만한 것 같아요. 소화장선 선수는 뭐 가고 싶은 장소나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 얼핏 듣기로는 대만이 차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것 같아서 맛있는 거. 맛있는 차. 네. 그래가지고 여러 이런저런 차들 좀 맛있는 거 먹어보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되게 풍경 있어 보이는데요? 차 마시면은 약간 살이 빠진다는 얘기를 아 그래요? 다이어트 중인가요? 아니요 그냥 노력은 안 하는데 그냥 그런 소망이 있어요.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 네. CK 뭐 서로가 있기에 너무 든든하고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뭐 SK가 있으니까, KT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종 성적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희가 좀 같은 팀이잖아요. 네. 모두가 한 마음일 것 같아요. 저희 말고 이제 나머지 팀들이 잘하니까 아마 가뿐하게 1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워크가 이렇게 끈끈한 거를 앞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서로를 믿는 이런 게 팀게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전적으로 믿고 있어요. 오늘 인터뷰부터 시작된 거죠? 끈끈한 정이? 네, 오늘 인터뷰부터 한국 돌아가기 전까지 끈끈한 그때까지만? 거기서는 이제 단칼로 잘라 마하 선수의 대답도 듣고 싶어요? 이번에 이제 막 상금 같은 게 막 이렇게 딱 표시돼 있잖아요. 네. 저희는 우승 상금밖에 안 봤어요. 정말 솔직한 답변인데요? 저희는 무조건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는 열심히 보조해야죠. 자 이렇게 대답을 들어봤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국에선 진짜 맨날 피튀기게 싸우고 경쟁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서로가 한 팀인 대회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솔직한 심정이 듣고 싶은데요. 페이커 선수 어떠세요? 저는 예전에 올스타도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이런 기분을 좀 자주 느끼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에 돌아가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도 가슴이 약간 아프네요. 그래도 이제 여기 나만의 추억이었나? 그래도 여기 해외니까. 네. 네. 친하게 뭐 지내고 싶네요. 여기서 이제 한 팀이긴 한데 내심 가슴 속에 뭔가 칼을 숨겨서 진짜요? 잘 보고 돌아갔을 때도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상대방을 파악하고 한국에서 아니 응원과 동시에 딱 슬쩍 보고 이게 어디가 약한가. 아 선수들은 그런 마음이었군요. 저만의 마음일 수도 있고 제가 돌아가는 길을 가름할 수도 있죠. 마하 선수는 어땠어요? 이게 게임을 할 때는 약간 좀 냉정해지고 막 적 같은 느낌이 드는데 또 이제 밖에서 이제 실제로 보거나 이러면은 외국이라서 그런지 엄청 친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엄청 좋아가지고 완숨을 쉬니 저랑 약속 하나 하죠. 응. 이거 끝나고 한국 가도 친분은 유지하기로 어때요? 공과사는 별개인 그렇죠. 대회 때는 네. 열심히 하고 딱 싸운 만큼만 유지야. 싼 게 일단 있어야지. 저희 경기장에서만 안 만나면 아 그쵸. 밖에서는 이제 만나면 너무 반갑게 해주는 걸로 약속해요.